학교 신설을 인근 초등학교에 줄어드는 학생 수만 그렇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. 학생들의 학습권과 편의,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. 그런 뜻에서 이 지역 초등학교 신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. 저는 제가 당선되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제 1호 공약으로 이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대신 고등학교, 대신 중학교 이전 반대합니다. 계속 존치되어야 합니다. 지금까지 수많은 명문학교들이 종로구를 떠났습니다. 종로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학교 이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각종 세금 폭탄을 저지하겠습니다. 이런 세금 폭탄,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우리도 힘들고 우리 다음 세대, 우리 아들, 딸들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주민들의 세금을 줄이겠습니다.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 인상 정책을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번 종로 선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. 그 전략이 뭡니까? 그 얘기를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?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우리 전략은 예, 우리가 꼭 집행을 하겠습니다. 그런데 미리 말하는 것은 예,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연의 건강한 아름다운 공간과 네이처 커넥터.